안녕하십니까, 치우밥입니다. 오늘은 가공 영상은 아니고 드릴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의 전원을 켰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께서 지난번 영상에서 사용된 T드릴을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.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우리가 흔히 구멍을 뚫을 때 요거 얘는 T드릴이죠. T드릴 얘를 흔하게 써요. 근데 T드릴이 있고 U드릴이 있어요. 근데 정확한 용도는 제가 뭐 사전적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어렵고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써요. U드릴은 관통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. 관통용으로.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관통이 되지 않고 이게 막혀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 T드릴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야 4경 바이트가 들어가가지고 긁고 내려올 때 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,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이 드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드릴을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코리아 테크닉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, 보시면 이 부분하고 얘들이 교체가 돼요. 이렇게 별도로 얘들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거를 꼽으면 한 5mm 정도의 더 큰 타일을 청공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mm에서 85mm 드릴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꼽혀 있는 거는 85mm용. 그 다음에 얘를 떼내고, 여기를 풀어서 얘를 떼내고, 얘를 꼽으면 80mm를 청공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, 보시는 바와 같이 천공 구멍 크기하고는 다르게 여기 이 로드 부분이 얇아요. 그래가지고 뚫고 들어갈 때 좀 빠른 속도로 뚫고 들어가면서 칩 배출이 굉장히 용이합니다. 칩 배출이. 그래서 솔직히 이 T드릴은 이 광경이, 물론 여기에 이제 홈이 깊게 파져 있어가지고 뭐 칩 배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,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제 깊이 들어가는 구멍 같은 경우에는 칩이 쌓이거든요. 이 부분에 쌓여가지고 간혹 가다가 좀 겁나는 소리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얘는 뚫고 들어갈 때 혹시나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일을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드릴입니다. 단점 중에 하나가, T드릴이나 U드릴은 U값을 조정해가지고 이 자체로 내경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. 얘는.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좀 힘들어요. 근데 해봤는데 떨림도 굉장히 심하고 또 불안함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그냥 천공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떨림 없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천공 조건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물론 떨림도 발생을 하겠지만, 어느 정도 조건 값만 맞춰 놓으면 큰 문제 없이 천공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릴입니다. 일단 이 친구의 모델명은 따로 여기 보이시죠? 여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.
좋아, 좋아. 이렇게 보면 구멍이 네 개 보이시죠? 여기하고 그다음에 요 드릴 안에도 두 개가 있는데 다 나와요 절삭기가. 그래가지고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금액적인 부담은 있죠. 그런데 한 가지 더, 얘는 이 부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아답터하고 이 드릴 뭉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서트 뭉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 드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하고 해서 다 따로따로 구매가 가능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드릴이 보통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는 천공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데, 이 아대, 이걸 아대라 그래야 되나요? 요거를 또 짧은 것도 있어요. 짧고 이보다 더 긴 것도 있고, 그래가지고 일반 T드릴이나 U드릴, 일반 드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를 많이 사용합니다. 저는 아주 만족하고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, 근데 이 제품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제가 뭐 이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고 뭐 이 제품 써보라고 그냥 준 것도 아니고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사용하는 공구들 중 가장 좀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천공용 티드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물론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. 사용성도 괜찮고 단가가 좀 비싸다고 해야 되나? 싸지만은 않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추천을 해도 나중에 욕먹지는 않을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, 구독 아시죠?